안녕. 살이 조금 빠졌어요. 이걸로 눌러줘요. 나도 처음 해봐. 아, 만들어졌다. 다녀오겠습니다. 고기. 오이. 오늘 처음 쓴다. 은근히 달콤,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. 아. 맛있다. 앞으로 이렇게 간단한 요리도 저랑 같이 만들어봐요. 재밌고 밥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같이 해봐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키로요. 뽀 빠졌네. 한 개만 쓸게요, 오늘은. 끌어와야 돼. 웃기다. 이렇게. 이렇게 세 개 완성. 남은 건 주먹밥에 넣어요.
사라우르라는 어묵집이에요. 계란 한 개로 나눈대요. 실패해서 계란 두 개 더 깨서 얘는 계란 세 개, 얘는 흰자 두 개예요. 흰자는 빨리 익으니까. 어? 안 돼, 안 돼. 마지막만 잘하면 돼, 마지막만. 얘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타기 때문이에요. 윤기 내려면 올리고다. 하나만 먹어봐요. 아까 거. 살짝. 색깔이 좀 굳이다. 깨 좀 넣을게요. 계란은 살살 잘라야 돼요. 찢어지기 쉬워. 춘. 춘. 오늘의 도시락통은? 다녀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 제 저녁밥은 이거랑 이거예요. 맛있어, 근데. 아. 그럼 안녕. 그럼 안녕. 냠냠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체중은
귀엽다. 다이소에 팔아요, 1,000원. 보이는 부분에 오일을 많이 넣으면 예뻐요. 맞춰서, 여기를 맞춰서. 좀 흔들어줘, 이렇게 자꾸. 이렇게 나옵니다. 뒤에는 이렇고, 앞에는 또 귀여워. 뒤에도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 완성.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남은 밥은 된장, 짜글이 고기. 친구 맛있다. 그럼 안녕. 야, 맛있어? 안녕. 오늘은 별. 귀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다 이런 거 다 아껴 써야 돼요. 하나 만들어 봐요. 세게 할 필요 없어.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. 어차피 다 다질 거야. 양배추도 넣으면 좋아요. 내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? 그거 딴다고 연습용으로 사놓은 건데 내가 한 달 만에 따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. 한 팩에 3,800원인가? 4,000원인가 주고 샀어.
어차피 가는 건 소모품이야. 그러니까 그냥 싼거 사가지고 맨날 맨날 쓰고 안 되면 또 다이소에서 사면 되지 뭐. 이렇게 해서 놔두자. 간 좀 살짝. 쑥 끓여주세요. 어제 남은 돼지 된장찌개. 된장 순두부찌개 먹을 거예요. 자, 같이 먹어요. 아, 진짜 맛있어.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? 자, 이제 오늘 계란을 집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같이 해보자. 망해도 봐줘요. 잘 안 돼. 열려. 열리라고. 왜 안 열려? 내가 쫄치면 되지. 그냥 저거 사지 말고 어차피 한두 번만 이럴 거잖아요. 저처럼 그냥 하나, 둘, 셋. 너무 웃기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앞만 쓸 거예요. 힘봐. 남은 거는 반찬으로 먹어도 돼요. 완성. 도시락통. 됐으면 이렇게. 근데 여기가 더 이쁘죠? 여기. 올릴게요. 네. 아까 만든 거. 순두부찌개.
다녀오겠습니다. 아까 망한 거? 아까 망한 거? 숲으로 덮밥.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, 이 도시락. 다녀오세요? 다녀오세요. 오늘 남은 반찬은 이거 대신에 큐피라고 해서 일본 드레싱, 일본 참깨 드레싱인데 한 통 사서 먹어야 해 저는. 아 맛은 있어. 아 진짜 고기. 안녕. 내일 또 봐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
짠. 앞에는 옥수수 스프 100ml 한 입만 먹어봐요.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은 남은 밥이 없어. 그럼 안녕. 내일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다 구독자님들 덕분이에요. 구독자 808명 기념 새 굿즈를 소개합니다. 저도 처음 열어봐요. 체리, 딸기, 바나나, 파인애플, 사과, 이거는 여기가 단단하지 않아요. 얘네가 앉아 있는 거야. 바나나는 어떻게 앉아 있지? 잠깐만. 얘는 얘는 이렇게 앉아 있어. 얘는 아! 얘 이렇게? 이렇게! 얘는 이렇게 앉아있어요. 너무 귀엽다. 얘를 전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다 구독자님들이 만들어주셨어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3개 중에 2개만 쓸 거예요. 소스 더 넣는데 오늘은 귀찮으니까 이것만. 물떡. 먹어봐요. 와. 의외로 치킨 마요. 짠.
다녀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남은 밥이에요. 먹어요. 아. 양배추를. 항정살 동그랑땡. 핫바. 그럼 내일 봐요. 안녕. 여기 가지를 다 먹었어. 여기를 또 먹고 있어. 맛있어. 진짜. 먹어봐요.
이런 거는 꼭 제거해주는 게 좋아요? 소시를 좀 만들어 볼게요. 짠.
관리사무소 직원이 먼저 소화를 여기가 완전히 치아라인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엄청 많고 소스를 활용해서
다녀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. 재밌었어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